안녕하세요. 코인마켓 레이더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속들이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러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주요 암호화폐 시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락률은 크지 않습니다. 주말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6,600달러 선까지 반등을 노렸으나 자, 그 위에 반등이 좌절되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시장이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시세 현황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주말 동안에 고가 기준으로는 6,600달러 선을 도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좌절되면서 지금 현재는 6,4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비트코인 저항선을 살펴보자면은 현재 한 6,600달러입니다. 자, 이 6,600달러를 단기적으로 돌파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전환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블랙모어 그룹의 CEO가 비트코인이 올해 6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한 전망을 시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대부분 개인들의 자금이다 라고 밝히고, 따라서 이렇게 조그만 악재라든지 그런 단순한 규제 이슈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그 전통 산업을 뒤엎을 만한 엄청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자,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금융기관들이 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지갑 서비스 제공 업체죠. 자, 지포의 회장이 최근 비트코인은 황금을 이제 대체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달러와 같은 글로벌 준비 자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송금이라든지 결제 이런 것보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비트코인이 이런 금과 같은 그런 소장가치 용도로 지금 최근 업계에서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장기적으로는 황금을 대체하는 즉 디지털 골드가 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최고가 기준으로는 무려 한 6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런 채굴 난이도 즉 디피컬티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난이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렇게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기에 그런 스위치를 끄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은 채굴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많은 채굴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유입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현재 가격은 부정적이지만은 이런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싱코의 전략 리서치팀 이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